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개화로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어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HBM과 마찬가지로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CXL 시장은 2028년 20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주도권 경쟁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번 주에 시장이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잘 가는 뭐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CXL 쪽이 그래도 좀 어제도 버텨주더라고요. 네. 대표님.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요. 당연하죠. 네. 우리가 한미반도체와 같은 제가 1년 기준으로 한미반도체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판단해보니까 네, 딱 1년 전에 한 3만 원, 2만 5천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장중 고점으로 해서 19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7배? 6, 7배 주가 올랐죠.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이러한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큰 틀에서는 반도체입니다. 그럼 반도체 내에서 어떠한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를 두 번째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반도체 안에서 HBM, 뭐 CXL 이런 식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뭐 소재 이런 식으로 돌아 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HBM이 그동안의 시세를 선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럼 제가 여기 대해서 CXL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HBM은 뭐 다층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CXL은 뭐 컴퓨터 고속 링크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건전지를 가지고 네. 그 직렬로 세로로 세우게 네. 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반면에 병렬로 옆으로 수평으로 세워서 하게 되면 멀리까지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이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HBM은 직렬로 세워서 이 AI 반도체 시대에 많은 데이터 연산을 통해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현상의 진행 과정에서의 시스템이거든요. CXL은 물론 용량이 커지게 되면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리고 멀리 보낼 수도 있고 용량이 커지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쵸. 어떤 게 낫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HBM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CXL도 여기에 만만치 않은 구성도를 그쵸. 가지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좀 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HBM과 CXL을 설명드리는데 HBM은 2013년도에 엔비디아가 ASML 아이디어를 얻어서 HBM 반도체를 만들고 여기에 TSMC의 외주를 줘서 지금의 H100, H200 같은 상품을 화시켜서 지금 시장을 완전히 선점을 장악했죠. 했습니다. 장악했습니다. 엔비디아 주도권을 가진, 헤게모니를 가진 시장 선점에서의 지금의 엔비디아가 된 것이거든요. CXL은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HBM 말고 다층으로 쌓아서 빠르게 연산시킬 수 있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 인쇄 회로기판 내에서 여러 가지 연결 구조를 변화시켜서 용량과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어느 정도 확인했어요. 네네. 이게 20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약간 있죠. 그쵸. 2019년도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인텔, 엔비디아, 구글 같은 회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CXL에 대해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내년도나 빠르면 뭐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세 발 더 들어가죠.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세 발 네. 들어가. 그럼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HBM은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엔비디아 이외의 회사가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CXL은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져온 게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나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같이 연구 네. 공동 개발을 하고 내에서. 있지만 이 내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같은 개발 협의체이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형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CXL과 관련된 상품들이 상용화되고 이게 AI 반도체로의 적용이 되는 시점에서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제2의 제3의 한미 반도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크다. 관점에서 이들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관련한 흐름들을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CXL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자. 지금부터 와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이번 주에 어쨌든 반등이 나왔지만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아직 뭐 바닥권인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그렇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CXL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김대준 대표님이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CXL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막 급등세가 나왔는데 흐름은 어떤지 체크하고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이번 주 CXL 관련 기업들 시장에 강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주가는 탄력을 더 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 CXL의 HBM과 비교한다면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뒤처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AI 시대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다섯 가지 종목을 꼽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엑시콘은 차세대 반도체인 CXL의 테스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검사 장비 소켓 같은 걸 개발하는 회사인데 관련한 부품을 지금 만들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의 상승을 하면서 전일 마감했고요. 네오셈도 1.4%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검사 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전반적으로 CXL과 관련돼서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CXL 관련된 종목들 흐름 봤는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거의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CXL 수혜주야 아니면 그냥 삼전 수혜주야 이렇게 헷갈리거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관련주들이 꼭 CXL과 관련돼서 회사의 방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의 흐름들을 동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CXL에 특화된 기업들이 몇몇 있거든요. 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 네오셈을 앞으로 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접합하고 붙이는 기술에서의 특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관련해서 본다라면 이제 그 반도체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와 이걸 검사하는 회사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부각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CXL 관련주가 현재는 시장 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징지어서 한 6~7개 종목에서 딱 두 가지 종목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보면 앞서서도 우리 설명을 주셨지만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삼성전자의 납품이 확정된 네오셈. 최근에 그렇죠. 주가가 일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임의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죠.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특히 CXL과 관련된 검사 특화된 내용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이 1차적으로 먼저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방향성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XL은 전체적으로 이제 회로기판에 대한 원활한 이제 저기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검사 장비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테스트만 네. 일단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을 가정을 해보게 되면 네오셈의 1차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현재 저는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14,000원 정도 지금 가격 수준이죠. 요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진입을 해서 기다려보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한번 긴 흐름에서도 한번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가져가보는 흐름으로서 네. 접근이 가능하고요. 단기 목표는 한 16,000, 1차는 16,000원까지는 1차 목표 상승률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네오셈 검사장비 내에서 특화된 기업으로 관심을 가져볼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셈 어쨌든 CXL 관련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해주셨듯이 CXL 관련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이런 실적이나 이런 숫자들을 좀 체크해 보면 사실 뭔가 규모도 크지 않고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숫자로서는 그렇죠. 좀 검증이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한 종목 더 어떤 거 볼까요? 방금 숫자 말씀하셨는데 한미반도체가 한 2년 전만 해도 후공정단에서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네. 이런 그렇죠.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패션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네. 종목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종목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 뭐 네. PCB 관련해서는 대표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무적 구조 측면에서의 흐름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게 네. 일부 해소됐습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좀 악화됐다라는 측면인데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그 CXL 인프라 구성을 이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최근의 움직임 측면에서 보면 부담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가격 수준, 저는 한 15,500원, 한 1, 2% 마이너스 수준에서는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한 노력, 가격에서의 흐름이고 마찬가지로 1차 목표권에서의 가격은 19,000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네.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CXL과 관련된 네오셈과 코리아 서킷 관심을 갖고 단기간의 흐름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한번 쭉 지켜보자라는 측면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과 네오셈을 두 가지를 CXL을 골라주셔서 어쨌든 CXL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시고 이제 HBM 다음 턴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시고 좀 길게 보는 안목을 주셨어요. 시선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자, 어떤 종목 보실까요? CXL 관련해서 요즘 뜨겁습니다. 어떤 거 보세요? 이미 시장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네. 앵커님이 아까 브리핑 도와주셨을 때 제일 위쪽에 대장주격으로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픽하고 있는 종목을 좀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엑시콘이라는 엑시콘? 네. 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후공정에는 대표적으로 패키징과 테스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또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CXL 역시도 마지막 공정 단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HBM과 더불어서 CXL 쪽으로도 후공정 관련주 쪽에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CXL과 또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게 DDR5인데 DDR5에 또 검사 장비까지도 같이 함께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실제로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 2월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련 뉴스 기사들도 많이 나와주기 시작했었는데 이미 CXL 쪽으로는 1.1 테스터 개발을 완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CXL 2.0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선점해서 테스트를 개발하고 상용화되기까지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상용화를 하게 되면 그 테스터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엑시콘이 좀 가장 먼저 좀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좀 보면서 네, 말씀을 그럴까요? 드리고 싶은데 3월 달부터 거래량이 강하게 한번 들어와줬고 지금 한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 이후 네, 최근에 또 다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흐름을 월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가 강하게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적어도 전고점 구간대인 29,000원대 이제 부근대까지 다시 재차 상승 여력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네. 엑시콘을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CXL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뭐 여전히 가격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길게 봐야 되는 이 섹터, 이 테마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고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삼성전자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실적 금요일에 발표되고 나서의 삼성전자의 흐름과 함께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CX에 관련 종목들 쭉 정리해봤고요.